이틀 잘 쉬고 지금 우도를 갈 건데 여기 숙소가 청사당이랑 되게 가까워요. 그래서 차는 숙소에 세워놓고 우도 다녀와서 빼기로 했어요. 걸어서 성산항으로 갑니다. 네, 전화 받았습니다. 내 이름은 소라입니다. 맥주 한 병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성함이 어떻게? 이소라요. 이건 좀 더 있어가지고. 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될까요? 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. 우도는 기상청 풍속이 12까지 올라가게 되면 배가 안 다녀요. 어제는 배가 안 다니기 바로 전 단계로 계속 바람이 불었어요.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날씨가 좋아요. 예약자분이신가요? 네. 예약자분 성함 연락처 적어주세요. 밖으로 나가시면 티켓 알려드려요. 네. 두 분 하실 거죠? 혼자 할 거예요. 볼까요? 네. 시청을 하셨죠? 네. 이거는 두 가지 조절이고요. 자, 바우저 같은 거. 되셨으면 출발하겠습니다. 네. 키 오른쪽으로 한번 딱딱 돌려주시고, 네, 됐습니다. 자, 왼손 브레이크 꽉 잡았다 놓으시고, 완전히 놓으시고, 자, 오른손 천천히 감아 볼게요. 천천히, 조금 더 천천히. 네. 많이 돌리시면 확 펴 나가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감 잡았어. 이제 속도를 좀 내도 될 것 같아요. 와, 멋있어.
네. 혹시 먹는 거 촬영해도 돼요? 네? 촬영해도 돼요? 먹는 거? 네. 보말 전복 톳 칼국수? 그거 하나 주세요. 혼밥 가능이라고 써있어. 감사합니다. 우와. 아, 톳이 들어간 게 아니라 톳으로 만든 면인가 봐요. 제주 와서 전복 원 없이 먹는 듯. 일단은 오리지널로 먹어보고 그 다음 고추를 넣어서 먹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먹어볼게요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꼬들면도 맛있으니까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낮이 되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. 해가 나면서. 위에. 와, 바다 색깔 진짜 미쳤다. 이건 찍어야 돼.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. 우와, 멋있어. 여기 주차할 수 있어. 차가 작으니까 사방팔방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어요. 시동 끄고. 어떻게 해줄까? 말만 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잠깐만.
왜 자꾸 아, 결제했잖아. 안녕하세요.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오늘 땅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, 최초 개발자 아이스크림. 오, 감사합니다. 네. 어? 어떻게 아세요? 제가 그 쇼카 봤던 네. 쇼카 봤다고 댓글 남겼던 아 지금 그 뒤지 네.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어 안녕하세요 어어 부끄러워 아니 땅콩 아이스크림 사다가 만나고 싶진 않았는데 구독자님을 만났어요. 땅콩 아이스크림 먹 사다가. 그냥 또 내가 뭐 찍고 있으니까 유튜버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. 맛있다. 감사합니다. 먹을 건데 이게 또 나오자마자 먹어줘야 진짜 맛을 알 수가 있으니까 맛만 말하지만 만두는 진짜 식기 전에 먹어야 돼요. 그래야 진짜 진짜 그 집 만두 맛을 알 수가 있어.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남만 오픈 만두예요. 재료가 큼직큼직 썰려 있어서 씹는 맛도 있고 제주 와서 먹은 만두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오. 양 옆에 이렇게 뚫려있어서 그런지 육즙은 없어. 고기만두가 더 맛있어요. 김치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김치가 맛이 없나 보다. 다 먹을 뻔했어. 어? 여기 뭔가 한적하고 조용해 보이는데? 너무 돌뷰예요. 탈락. 여기가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곳인데, 오, 예쁘다. 화장실도 있네. 오. 어? 어? 차박 금지인데? 차박 및 취사행위 금지인데?
지금까지 있었던 제주 바다랑은 달라요. 뭔가 호수 앞에 있는 느낌? 오늘은 여기서 묵어갈게요. 날씨는 좋았는데 오 춥네. 지금 제주 5도 정도밖에 안 돼요. 엄청 추워. 무시동 히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. 진짜 고기만 좀 맛있어.
끝.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. 어, 저기다 차를 댔어야 됐네. 어, 일출은 보고 싶은데 옷 챙겨 입고 저기까지 갈 자신이 없네. 뭐? 응?